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이연적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과 함께 동방오현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생전에 왕에게 올리는 상서문인 진수팔주를 작성함으로써 군주사회의 통치원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성리학 정립의 선구자로 꼽히는 회재 이연적, 그의 철학적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마을 북쪽으로는 설창산이, 남쪽에는 성주봉이 솟아있고 마을 앞으로는 양동천이 흐르는 곳,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네, 교수님, 여기 이 마을은요, 뭐 저희가 이제 좀 둘러보겠지만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러세요.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 중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듣기로는 이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국내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네네.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 그런 마을이죠. 그럼 이제 이 마을이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나볼 주인공하고 관련이 있는 곳인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신 회재 이연적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이죠. 아, 바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양동마을은 경주 월성손 씨와 여강희 씨 두 가문의 시종마을입니다.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10년엔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양동마을을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들르게 되는 곳은 아마도 서백당일 것입니다. 안골 중심에서 제법 높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 중종 때 건축한 집으로서 월성손 씨의 종택입니다. 네, 교수님, 여기가 서백당이라는 곳인가요? 네. 네. 여기 상당히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왔죠. 네. 이 문패를 보니까 손가로 돼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월성손 씨 대종택입니다. 아, 네. 서백당. 참을인자 100번을 쓰며 인내를 기른다는 뜻입니다. 월성손 씨의 종가인 이곳에서 조선 중기의 문신인 손중돈이 태어났고 그의 조카인 이연적이 태어났습니다. 조선조의 걸출한 선비를 둘이나 배출한 집인 것이죠. 네, 그럼 여기 서백당이라는 한판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사실 그 양동마을의 가장 유서 깊은 집인데요. 네. 여기가 경주 손 씨 대종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경주 손 씨의 종택이면은 이연적 선생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회재 이연적 선생님은 네. 여강이 씨인데 실제로 이제 그 어머니께서 네. 경주 월성 손 씨이시니까 네. 어머니가 이 집에 와서 그러니까 친정 집에 와서 낳으신 분이 바로 회재 이연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연적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출산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연적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방이 구체적으로 곳은 이곳이고요. 어딘지 혹시 여기서도 알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 뭐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 네.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이제 구조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벽체가 하나 이렇게 그러네요. 덜렁 서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남자들의 공간이라는 것이고 저 안쪽이 이제 여자들의 공간인데 네. 이런 벽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외벽이라고 합니다. 내외벽이요. 예, 출입문을 들어올 때 저 안쪽 공간이 잘 보이지 않게 네. 일종의 이제 가림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담이 뭐 도둑이 너무 오지 못하게 막는 기능도 있지만 시선을 차단하는 그런 네.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이 사랑채라고 그러면 저 안쪽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안채 공간하고 연결되는 네.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저쪽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텐마루가 하나 나와 있고 예. 문짝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 저 방에서 현인이 세 명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경주 손씨에서 내세우는 인물 중에 한 분인 그 손중돈 선생님 나셨고요. 네. 중자 돈자 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시집간 따님이 와가지고 네. 다른 성씨가 되겠죠. 그 여강 이씨인 그 회재 이현적 선생이 태어나신 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아마도 한 분 더 이제 위인이 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내외벽 안쪽 이제 조 공간에서 아마 그렇게 예, 추정이 또 되는 곳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방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좋은 기운을 받느냐.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겠죠. 그렇죠. 그 우리 뒤쪽으로 보이는 저 봉우리, 담 너머에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네. 성주산이라고 해서 네. 실제 산 모양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약간 위가 뾰족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네. 생겼는데요. 네. 이제 우리 그 소현 씨도 어느 정도 이제 풍수의 내공이 좀 깊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아직 멀었죠. 저런 봉우리를 네. 풍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뭐, 삭간 모양을 닮기도 하고요. 네. 또 붓,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붓 모양을 닮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런 봉우리 이제 일종의 이제 필봉이라 그래서 붓필자로 쓰죠. 이제 먹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네네. 이제 글씨를 쓰기 전에 이렇게 고추 세워서 네네. 이제 내려서 글씨 설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글 쓰기 바로 직전의 단계. 그래서 저런 봉우리를 보면 대학자 현인이 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마도 양동마을 내에서 그 성주봉을 가장 그 잘 보고 가장 그 좋은 기운 성주봉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동마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자 말물자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을 북쪽에 위치한 설창산의 산줄기가 물자 모양으로 내려와 능선을 이루고 능선이 이루는 세 골짜기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손 씨와 이 씨, 두 가문은 성주봉에서 뻗어내린 각각의 골짜기에 자신들의 종가와 서당, 정자 건물을 두고 있습니다. 지형이 높은 곳에 양반가옥이 위치하는데요. 서백당 역시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형국입니다. 산 위쪽엔 양반가옥, 아래쪽엔 초가집들이 위치한 마을 구조는 조선시대가 엄격한 계급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백당은 사실 그 조선시대 양반주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양반주택이라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문과 연결되어 있는 행랑채, 그리고 안주인이 거처하는 안채, 그리고 바깥 주인이 거처하는 사랑채.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주택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이제 사당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형식이 이제 조선시대의 양반주택의 전형적인 것인데 바로 이 서백당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백당이 조선시대 양반주택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백당의 또 배치 형식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배치의 그 좌향이 있어가지고 안채의 좌향과 사랑채의 좌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안채의 좌향은 뒤쪽에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고 있고요. 대문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랑채는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의 구성을 잡은 이유는 집 전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안채는 배산 임수의 형태를 취하면서 앞쪽에 있는 그 안채의 안산인 그 산의 모양이 마치 그 천마 하늘에서 내려온 말의 모양, 그 이제 귀인이 타는 그 말이겠죠.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사랑채가 향하고 있는 그런 산은 필봉의 형태인 그 성주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안채는 천마, 사랑채는 필봉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 집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것이 아마 그 이 서백당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재 이연적의 생을 들여다보기 위해 양동마을 안길에 위치한 무첨당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1406년에 지어진 무첨당은 여강희 씨의 종가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양동마을 중에서도요, 이 무첨당이라고 이제 한판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회전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인가요? 이곳은 회재할배 제사를 받던 공간입니다. 아, 네. 제청이죠. 네. 무첨이라는 의미는 회재할배의 마손자 되시는 어른의 호가 무첨입니다. 네. 그 의미는 고대 경전 시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소완편에 숙흥야매하야 무첨이 소생이라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어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바에 대해서 더럽히지 말아라. 네. 우리 말로 한다면 조상을 욕보이지 말아라 그런 의미겠죠. 이는 우리 이 집의 가운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뜻이 있는 곳이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서백당에서 저기 회재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좀 일찍 그 부친께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살 되던 해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재 선생님은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딱히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10살이란 나이가 지금의 10살과 같은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예전의 10살은 세상을 경영할 마음을 품을 나이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예전 어른들 기록에도 봐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기가 10살. 지금은 20이 넘어서 고민하고 30이 넘어서 고민하지만 그 당시로는 사람의 일생의 주기가 짧다 보니까 예. 일찍부터 그런 고민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불우하다 불우하지 않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시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사실 회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거의 독학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고 깨우치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에 그 서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서성이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한데 그죠? 네. 일단 회재할배가 홀로 깨우쳤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견해가 아니고 회재할배와 동시대를 살았던 퇴계란 분이 행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 긋는 것은 일단 글자도 익혀야 돼. 글자를 익혀야 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글자를 익히거나 자학을 하거나 기본적인 생각을 만드는 데에는 아마도 회재할배 부친 되시는 찬송호 할배가 당신이 이곳에서 가르침을 베풀었으니까 아마 어릴 때 10살까지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재손 중자 동자 쓰시는 외삼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원에 대한, 인간의 근원, 인간 심성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회재할배가 당신이 주자의 글을 보고 깨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연적은 중종 9년에 23세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사헌부 지평, 장령, 밀양부사 등을 거쳐 중종 25년에 사관원 사관에 임명되었지만 탄핵을 받아 유배됐던 김한로의 재등용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게 됩니다. 저 회재 선생이 예. 외삼촌한테서 사실은 많은 그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학문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외삼촌 덕분에 서책을 많이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구하기 당시에 경주에서는 주자 대전 완지를 구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당시 그 출판 문화를 붙여본다면 그런데
해자배가 25경인가 25무렵에 보신 그 서신 시에 보면 주자 대전을 읽고 느낀 감회를 시로 표현을 하시는 걸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건 외삼촌 덕분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께서 아마 성리학적인 견해를 회자할배에게 알려주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뛰어난 생질, 참 기대되는 생질에게 서책을 많이 구해서 보내주시고 그것이 회자할배의 생각을 철학적 체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 그건 회자할배가 그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올린 제문에도 보면 다른 자식들과 다름없이 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 걸 볼 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직접 배웠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제문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이연적의 외삼촌 손중도는 청렴한 성품으로 인해 청백리로 추앙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옛집 관가정은 농사짓는 광경을 내려다보는 정자라는 뜻인데요. 이 정자의 두마루에서 조카 이연적에게 글공부를 시키기도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위 선생의 그 호가 이제 회암이라고 하면 그 회암은 사실은 또 이 조그만한 집 암자. 암이나 재나 당이나 다 큰 의미시 내 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큰 그 글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회자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집의 할배를 뭐 주자를 아주 숭모해서 회자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기록에는 없어요. 다만 글자가 같다 뿐인데 저는 이제 글자가 같은 집의 할배가 이 회자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는 밝아옴에 대한 대비, 밝아옴의 시작, 뭐 이런 점으로 봤습니다. 주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그 회암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많이. 그 이제 회자할배가 주자의 철학적 체계를 처음으로, 어쩌면 처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화 시켰어. 그렇죠. 예. 그 철학적 체계를 자기화 시켜서 또 처음이면 그것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기화 시킨 분들은 개설인지 뭐지만은 그 철학적 체계를 자기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분이 집의 할배가 처음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무극태극 논변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줄기로 봐서 이제 이 회자가 회암에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자에게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뭐 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도 그렇다 해서 그것이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회자의 의미는 회자할배 글들 속에서 볼 때 이제 그것이어야 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거의 다가 그 당시에 그 호를 쓰실 때는 그 딱 한 가지 의미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복합적인 의미들을 네. 많이 띄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니까. 네. 그 성리학을 자기화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기화 시키는 과정은 그러면 그 동락당에 거쳐 하시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그 연결어진 상태에서 그게 확장이 된 건가요? 아마 20대에는 논리적인 완성을 하셨을 거고요. 예. 이론적 완성을 하셨고, 예. 30대에는 관직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론적 완성을, 이론적인 체계를 직접 자연 속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41살 내 동락당에 가셔서는 철학적인 체계에 대한 나름의 체득화 과정, 예. 그걸 우리 체득이라 그러죠. 예. 몸으로 직접 그 체득화 과정이 그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이제 관직에 나가셨다가 양재역 그 벽서 사건 때문에 그 강계로 유배 가셔가지고 거기 가시는 이제 이게 체득화된 것과 이론과를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그걸 저술 활동을 남기셨죠. 예. 거기서도 또 연구를 계속하시고 저술 활동하셨으니까. 저술 활동하셨죠. 저술 활동하시고 그 당시 그 주변에 제자들도 뭐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다만 이제 남북한이 막혀가 정확히 지금 알 길은 없죠. 그런 과정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신. 아, 뭐 예전에 다 돌아가신 게 병이지 뭐. 예.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사실은 여기 지금 요소 있는 데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운구는 그 회자할배가 처음 가셨을 때는 생질인 순자 인자 서신을 그 강계 귀양지에서 수발을 드셨고 귀양지에서 이제 그 손시할매가 돌아가시자 생질은 내려오시고 이제
장계공이 올라가서 수발을 들이십니다. 수발 들고 장계공이 이제 회재 할배를 웅굴 해가 내려오죠. 그래서 집에 당시에 수완공 할배는 그 장계공을 영천까지 나 그 웅구 내려오는 것을 이제 마중 올라가서 소식을 듣고 영천 가서 이제 매시고 지금 발전리에 이제 매셨습니다. 그럼 거기 웅구 해 오신 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전자 인자 세션 그 장계호가 장계공이죠. 예. 그 상당히 먼 거리에 모셔오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뭐 말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도와줬다 뭐 어쩌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고 그 당시는 그것이 목숨보다도 소중했던 일이니까 지금의 가치로서 그것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뭐 시일도 상당히 걸렸을 것 같아요. 안 걸렸겠습니까? 집에 할배가 쓰신 시에 보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16일 걸려요. 그러면 강계에서 여기까지 온 데는 한 달 넘게 안 걸려요. 더군다나 운구해가 내려오면 한 달 반, 한 두 달 안 걸렸겠습니까? 그게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 여름 같았으면 큰 낭패가 아니겠죠. 사화의 희생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해제 이연적.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온건한 해결책을 추구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제 이연적은 조선 성리학 정립의 선구자라 불립니다. 그의 어떤 업적이 그를 조선 성리학 정립의 선구자라 부르게 한 걸까요? 후세에서 그를 기려 경북 경주에 세운 옥산서원. 그곳에서 회재 이연적의 성리학적 업적을 살펴봅니다.